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약 300m 앞 목적지가 오늘 소개할 매물은 김천의 알프스 마을 이 동네에 있는 땅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곳은 해발이 550고지 정도 됩니다.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도로폭이 넓어서 건설 기계 장비는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오, 저기 풍차도 만들어놨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지는 5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요거 이제 마을 입구인데요. 마을 입구에서 바로 휙 털어가지고 후진을 한번 해서 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서 이제 건설 기계 장비가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 3m 폭 정도 돼 보입니다. 큰 차가 돌아가지고 성토 작업을 했답니다. 농막도 하나 갖다 놨네. 오늘 소개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 예락적인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이 무거워져 가지고 성토 작업을 하고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렇게 무거워졌습니다. 나중에 포크레인 끌어내기 작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마을에서 들어오는 이 큰 도로는 김천시 소유의 도로고요. 그 다음에 온 땅 하단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국유지 도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그런 도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유지 도로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 땅은 해발이 550m 정도 됩니다. 55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본 땅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고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부지 면적은 779평입니다. 그리고 신축 농막 한동 있죠. 신축 농막 한동 있고 통신시설 인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농로 도로로 마을 간이 상수도 갈로가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나중에 연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는 기촌주택지, 주말농장 농막주택지, 농지대장등록, 옛날에 그구 농지원부다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경영체 등록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 그 인근에 최근에 이제 우리 마을 이장님께서 힘을 써서 이 풍차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풍차가, 자, 마을 인근에 이렇게 풍차가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풍차 인근에 커피 전문점도 생기고 이장님께서 많은 정보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자, 풍차가 있고 풍차 인근에 이 부분에 커피 전문점이 생긴답니다. 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좋은 정보인데, 그죠? 자,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은 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풍차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차 인근으로 공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커피 전문점이 생긴다 합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커피 전문점이 생긴다. 마을 이장님께서 좋은 정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김천시의 예산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훌륭한 이장님을 두셨습니다. 이 마을이 아주 예쁜 마을이거든요. 해발이 550m입니다. 자, 본 마을을 유심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를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들어가는 진입도로, 이 도로는 김천시 소유의 도로입니다. 마을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건설 기계 장비는 하단부 쪽에서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김천시 소유의 도로고, 하단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구교지 소유의 도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유주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해발 550보지 주말 농장지로, 기촌주택지로 충분한 위치의 땅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단, 본 땅 앞에 이렇게 한우 축사가 있다 하는 게 단점입니다. 냄새는 그닥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에서 좌향은 뭐에 대놓을까요? 좌향 동막 기준 해가지고 지금 북방향 5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정남향으로 이렇게 6시 방향으로 건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남양 건축 가능한 오늘 토지입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김천시 정산면 황항리에 있는 산골 기촌주택부지 주말농장 농막주택부지 할 만한 땅. 앞에 보이는 컨테이너 농막주택 한 동 있고요. 농사용 전기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 공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프 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산 꼭대기에 마을 간의 상수도 물탱크가 보이는데요, 저기에서 상수도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공사비는 좀 들어가겠죠. 아니면은 지하수를 하나 파든지. 자, 지하수 파는 비용하고 상수도, 마을 간의 상수도죠, 연결 비용하고 감안해서 어느 게 싸게 치노, 뭐 지하수를 파든 광역 상수도가 아닌 마을 간의 상수도를 연결하든, 그거는 나중에 계산을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컨테이너 앞자락으로 묵은진 땅인데요, 앞전에 이제 성토 작업을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인데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또 묵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포크레인 긁어내기 작업은 해야 되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772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고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경우에 한 40평 정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 허가 사항은 김천시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앞에 도로 위에 빨간 풍차가 보이는데요, 풍차 마을도 아니고 풍차가 한 군데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예쁘장하니 귀엽네요. 이곳이 또 뭐 군이 화산마을처럼 그래 꾸밀려나 풍차가 보이는데요,
막판에 가서 저기 가서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땅 앞에는 축사가 바로 보이잖아요. 한우 축사입니다. 한우 축사가 있기 때문에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은 냄새가 살짝 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올려놓는 가격보다도 더 절충이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 절충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자,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본 도로는 국유지 도로고 우리 땅 앞으로 U자형의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공급을 충분히 받고 있었나 보네요. 파이프 라인이 보입니다. 하단 방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저가 엉망이다. 포크레인 끌어내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가 본 땅 하단부입니다. 밑에는 고추밭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가 하단부 경계다. 트랙터 오나? 트랙터 오는 거야, 이제? 아. 보자. 나중에는 지금 컨테이너 방향이 정남향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 주택도 정남향으로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1단, 2단, 한 3단 정도 돼 보입니다. 본 땅은. 요 밑에가 하단부. 한 3단 돼 보입니다. 1단, 요가 2단, 콘테이너 저기가 3단. 해발이 높다. 내놓기는 오래전에 내놨는데 안 팔리는 이유가 저 앞에 한우 있죠. 한우 축사. 저것 때문에 안 팔리는 갑다. 그러면 뭐 가격을 많이 낮춰야지. 건설 기계 장비는 충분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뒤로 대꼬박꼬함 쳐가지고 우측 방향으로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거리 얼마입니다. 그리고 마을 간이 상수도 연결 가능하겠네요. 바로 앞에 민가잖아요. 불과 한 50m, 4, 50m 정도 거리. 뭐 100m 잡아도 지하수 파는 비용, 간이 상수도 연결하는 비용 대조를 해봐야 되겠죠. 위에 밭에는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배추, 김장 배추지 이제. 배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이 동네도 예전에는 고랭지 채소를 많이 재배했는데 이제 이 동네 주민들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요즘에는 무거진 밭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젊은 분들이 농사지로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이 동네도. 자, 농막 새거 포함해 가지고 금액을 올려놓는데요. 절충을 많이 해야 팔리겠다. 저 앞에 한우 축사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땅에서 김천 시내까지 한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김천군이 KTX 역사까지도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성주 읍내는 한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고, 대구 성서 기준 해가지고 1시간 10분 하면은 본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통신 인입 가능하고 건설 기계장비 들어올 수 있고요. 아, 참, 전기는 들어와 있다. 죄송합니다. 통신시설도 연결 가능하고, 컨테이너 농막 저거 드립니다. 그리고 뭐야, 물. 지금 농사용 물은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식수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은 저 지금 산 꼭대기에 지금 마을간의 상수도 물탱크가 보이는데, 저기에서 마을간의 상수도 연결하는 비용,
그리고 지하수 파는 비용 서로 대조해보고 어느 게 저렴하겠노? 나중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발 550고지 기촌주택부지 아니면은 지금 농막 있잖아요. 농막주택지 주말농장인데 여기 앞에 보이는 무거진 땅을 포크레인 끌어내고 농작물을 재배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그 다음에 농지대장 등록, 그러니까 구농지원부죠. 요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평수가 그래 772평이니까요. 자, 농작물을 심어서 농지원부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의 혜택은 네이버 형님이나 다음 동생 검색해보면 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김천시 정산면 황항리에 있는 주말농장 농막주택부지 할 땅 소개를 다 했고요.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장 답사나 또 궁금한 점은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른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한우 축사 있습니다. 냄새는 그닥 안 나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경북 김천시 정산면 황항리 풍차마을입니다. 새로 제가 칭했습니다. 풍차가 있기 때문에 고랭지 550고지에 있는 풍차입니다. 잘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꽃도 예쁘게 폈고 김천에 오시면은 요 마을이 아주 예쁘거든요. 한 번쯤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정산면 황항리에 있는 풍차 마을입니다.